2020년 제3회 건축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네요. 극장에 관한 문제예요. 극장의 평면 형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극장 건축하게 되면 나오는 문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장 건축에서 평면 형식이라든가 또, 공간을 계획을 할때 유의점 중에서도 좌석에 대한 배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몇 가지 제한되어 있죠. 그리고 명칭에 대한 부분들, 위치별, 이런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는 극장 평면 형식에 관한 문제네요. 평면 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에레노 형태, 에레노 같은 경우에는 중심의 무대를 두고 외곽으로 해서 사방으로 좌석을 배치하는 그런 형태이고요. 중심 무대형입니다. 그런 에레노형에서 무대 배경은 주로 낮은 가구, 낮은 가구로 해야 되겠죠. 이건 뭐 맞는 거고, 높은 가구는 뒤쪽에 가릴 수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는 프로스님 형태는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형이라고도 불린다. 프로스님 형태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님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서 보는 그런 공연이 있어요. 이럴 때는 사람들이 서서 공연을 하겠죠. 그리고 제몇회 정기 공연하고 보일 겁니다. 이럴 때이 부분이 프로스님 아치예요. 이 부분이 프로스님이고 마치 액자처럼 있다 해서 픽처 프레임 스테이지라고도 합니다. 좌석은 이쪽 뒤쪽으로 주르륵 가 있겠죠. 이런 형태고요. 세 번째는 오픈 스테이지 형태는 관객석이 무대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다. 사방으로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이때 오픈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지가 있다면은 3면이 여기 쪼르륵 좌석, 쪼르륵 좌석, 여기도 마찬가지로 좌석 세 면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무대를요, 객석이요. 이 경우가 오픈 스테이지 형태고요. 틀린 내용은 아니에요. 네 번째, 프로스님 형태는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을 하게 되고 프로스님 형태 같은 경우는 평면으로 볼 때는 여기 무대가 있다,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서요. 이때는 측면에는 없어요. 측면에는 좌석이 없다는 거죠. 따라서 많은 관객을 배치하려면 멀리 갈 수밖에 없어요. 뒤로. 가까운 거리에서 관람을 하게 되며 가장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은 오히려 위에 있는 에레노 형태처럼 무대가 있으면은 이 무대 사방으로 해서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 여기도 배치되어 있다. 이런 형태가 가까운 거리에서 많은 관객을 수용할 수가 있겠죠. 이네 번째는 프로스님 형태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에레노 형태에 대한 설명이더라. 잘못된 설명은 4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답이. 자, 문제 2번. 주택의 평면과 각 부위의 치수 및 기준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으시오라고 했어요. 기준의 때는 척도예요. 이거는 제한을 했습니다. 우리 주택 설계 기준이 있어요. 그 경우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모듈은 10cm 단위로 한다. 이 경우는 일반적인 총론이고요. 이건 제한적으로 주택의 평면에 대한 각 부위의 치수라든가 기준에 대한 치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치수 및 기준 척도는 안목지수를 원칙으로 한다. 벽체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 벽체 중심선간의 거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목 내부에 실제로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면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치수로 한다는 겁니다. 폭이든 면적이든. 두 번째는 거실 및 침실의 평면의 각 변의 길이는 10cm를 단위로 한다. 10cm 단위가 아니라 5cm 단위로 합니다. 5cm 단위로 한다. 자, 틀린 것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번. 요 문제도 매해 꼭 나옵니다. 매해 나오는 문제예요. 답은 일단 2번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거실 및 침실의 층의 높이는 2.4m 이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층고를 유지해주라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2.3이었는데 이제 2.4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5cm 단위로 한다. 수직으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 계단 및 계단 참의 평면 각 변의 길이 또는 너비는 5cm 단위로 한다. 자, 보면 5cm 단위, 5cm 단위, 5cm 단위예요. 이제 주택 건설 기준에 따른다면은 치수에 대한 기준으로 잡을 때는 5cm 단위로, 5cm, 10cm 단위로 가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 답은 2번. 10cm가 아니라 5cm다라는 거. 상시 기출문제에 다루던 내용들이네요. 그러니까 세 번째 문제, 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부를 클로즈드 시스템으로 계획할 경우에 오픈돼서 하는 오픈 시스템이 있고요. 그다음에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클로즈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갈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갈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뭐 몸이 안 좋을 경우에는 조금 몸이 안 좋다, 감기 같기도 하고라고 할 때는 동네 의원을 간다라는 거죠. 권리생활시설 의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조금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간 그런 의원의 의사 선생님이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소견서 같은 거 써주게 되면은 따로 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병원에 가가지고 새로 진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오픈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오픈 안 해주냐면은 주변에 있는 작은 의원들에게 오픈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드 시스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클로즈드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동네 주변에 의원도 많고 병원도 금방금방 갈수 있는 상태에서는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주치의 제도도 잘안돼 있어요. 근데 외국은 워낙 뭐 땅덩어리도 넓고 이렇게 띄엄띄엄 살다가 보면은 바로 병원에 가기 어려우니까 그냥 의사가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시스템이 오픈 시스템이에요. 클로즈드 시스템의 경우에 부적절한 것은 났어요. 자, 그리고 1번에 외래 진료부에 대한 부분이에요. 1층에 두는 것이 좋다. 외래 진료 보니까 외래 환자가 와서 진료를 보는데 15층짜리면 15층 꼭대기 가서 진료 안 봅니다. 우리 그냥 1층에 접수하고 바로 그냥 주변에 있는 데서 뭐 눈이 안 좋으면 안과에 가기도 하고 뱃속이 안 좋다. 그러면 뭐 내과든 외과든 가겠죠. 이렇게 1층에 두는 것이 외래 진료부는 효율적이다라는 거예요. 병동부는 상층부로 가고 외래 진료부는 아래쪽에 두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부속 진료 시설에 인접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검사를 하자라고 할때 검사를 다 꼭대기 가는 게 아닙니다. 머리 가는 게 아니에요. 진료를 하고 옆에 가가지고 또 검사를 하고 다시 와서 또 결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약국이라든가 회계 등의 그런 공간들, 그런 위치는 정면에 출입국은 최설치한다. 요 근래에는 약국이 오픈돼서 뭐 하지는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견서도 써주고 그다음에 처방전 써주게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약국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렇다고 이게 요 근래에 보니까 약국은 정면 출입구에 병원 안에 없더라라고 해서 얘가 답이다. 이건 아니고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론적으로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외과계통은 소진료실을 다수 설치하도록 한다. 외과계통 같은 경우에는 내과계통과 다르게 대진료실을 넓게 설치해서 간막이 정도로 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서비스상으로 볼 때에는 사실은 작은 진료실도 나름이 나눠요. 근데 이것도 이론적인 겁니다. 이것도 이론적으로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과계통은 소진료실로 해서 다수 설치를 하는데 외과계통은 큰 대실로 해서 간막이 정도로 해서 구별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이 문제 나올 때는 해설에도 좀 애매하기도 해요. 문제 낼 때는 이 문제 냈을 때에 책에 어디에 있지 않으면 내기 어렵다라는 거죠. 여하튼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3번하고 4번인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니까 내과계통이 아니라 아니 외과계통이 아니라 내과. 그리고 만약에 외과계통원하고 해서 맞게 갈라그러면 외과계통은 대진료실로 해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내과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제 3번은 4번이었고요.